예, 그럼 좀더 복잡한 사례를 생각을 해보죠. 어,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 데이터의 형변환이라는 것과 연산자라는 것이 결합한 일종의 믹스되어 있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형변환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코드를 Eclipse로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main 함수가 실행이 되면 자, 먼저 여기에 System.out.println에서 a와 b라고 하는 값이 나눠지죠. a에서 b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뭐죠? 10이고 b의 값은 3입니다. 즉, a의 10은 정수이고요. b의 3은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누면 3, 3은 9 그래서 1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10이 돼서 3, 3은 9. 이렇게 해서 계속 3이 이 반복되는, 예. 그런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소수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등장했다는 것이 자바에서는 이 데이터가 실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이 숫자들, 이두 개의 숫자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정수의 틀 안에서 현재 실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점 이하에 있는 값들은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락돼서. 잃어버리게 돼서 여러분은 3이라고 하는 이 값만 가질 수 있고 뒤에 따라오는 소수점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라는 개념, 그리고 정수라는 개념을 이래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예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c를 d로 나눴습니다. 자, c의 값은 10.0f. 자, f가 붙으면 이 플러트라는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죠. 플러트는 실수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뭐죠? 3.0f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0이라는 실수를 여러분이 정의해서 c와 d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 놓습니다. 자, c에서 d를 나누면 어, 10.0 나누기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3은 9니까 9.0이 되고 1.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점이 찍히고 역시 마찬가지로 3을 해서 3, 3, 3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근데 네, 여러분이 연산에 사용한 두 개의 숫자가 둘다 모두 실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값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실수가 됩니다. 덕분에 이 소수점 이하에 있는 이 값들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어, 장점이 생기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자, 요겁니다. 자, a와 d를 나눴습니다. 즉, a는 10이라고 하는 정수. 그리고 d라고, d는 3.0f라고 하는 실수입니다. 즉, 10에다가 3.0이라고 하는 실수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형변환이 될까요? 자바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형변환을 해주는데요. 이두 개의 값을 우선 같은 형식의 형으로 이 컨버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형변환 시간에 배웠던 원칙을 생각해보죠. 형변환의 원칙은 뭔가요? 더 정밀하게 또더 조밀한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더 넓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숫자로 그렇지 않은 숫자 또는 그렇지 않은 데이터 형식이 자동으로 형변환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정수와 실수가 있을 때이 중에서 어떤 숫자가 더 조밀한 숫자인가요? 당연히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가 더 조밀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정수를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10.0으로 이형 변환을 시키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둘 다,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두 번째 예제와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게 돼서 결국에 예와 얘는 값이 같은 것이고 얘는 3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실행시킨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3은 첫 번째 정수와 정수를 나눈 거고 3.33, 3.33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